지금 집값이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급매물로 나온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매물들이 또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격이 좀 하락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언제까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까지 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좀 하시는지. 그 제일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걸 멈추는 요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예요. 전세. 전세가 그러니까 일단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거로 비교했을 때 가장 바닥에서 그때의 전세가율 그 정도 비슷하게, 뭐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슷한 수치로 왔을 때 멈추거든요. 아, 그 정도면 바닥이라고 봐도 그렇죠.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바로 제일 중요한, 그래서 판단 기준이 전세가율. 전세가율.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올라야 돼요. 그게 이제 바닥인데, 그러면 보통 그 이제 정말 인기 있는 거, 이런 아파트는 한 75% 정도, 75%?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거는 80%대. 그다음에 이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90%대까지. 아, 그렇게까지 붙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5억이다. 네. 그러면 전세가는 4억 정도. 네. 4억이 아니죠. 5억, 4억 5천. 4억 5천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되어야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야지 상승으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전세가율이 갖춰질 때까지 과정을 보면 거의 5년 정도 걸려요. 5년 정도. 그럼 지금부터 5년일까요? 그렇죠. 아, 지금부터 5년 정도. 그런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정책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그래서 그게 끝나야 이제 매수하면, 매수하면 좋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길면 한 7년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겠네. 그럼 집값은 요즘에 뭐 막 20, 30%씩 떨어진 단지들은 사실 수두룩한데 더 좀 빠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프로 정도까지 좀? 그러니까 20, 30% 떨어진 것들은 제가 말씀 아까 40% 이제 보통 보면은 떨어지는 폭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40% 정도 40%. 떨어지는데 그럼 지금 20%, 30%, 30% 떨어진 게 그럼 아, 10%밖에 안 남았네. 뭐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평균이잖아요. 아, 평균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50%, 60%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는 좀 덜 떨어질 곳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30%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떨어질 폭도 얼마 안 남았네. 좀만, 그러면 사놓으면 되지 않겠냐.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큰 오류예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거, 순수 주거 비용만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주거 비용이 그죠. 그럼 임대료 살아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주거비 계산을 해서 자산 변화를 포지션별로 한번 엑셀 돌려가면서 계산해 보세요. 20대, 30대들은 엑셀 이런 거 잘하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예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2023년만 보면 좀 어느 정도 상황이 펼쳐질까요? 2023년은 지금 문제는 전세가도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전세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전세가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는 하락 거래들이 아파트별로 사실 1년 동안에 뭐 많아야 뭐 두세 건 뭐 이런 식이 거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뭐 상황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락 거래들이 이제 좀 늘어날 거예요. 거래는 늘어나는데 이제 하락 거래된 거래들로 추세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생길 수 있고 좀 떨어진 것들이 좀 우리가 체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었던 게 7억 거래가 하나만 됐어요. 그럼 우리는 7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억 거래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거기서 더 낮춰서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또 생길 거고. 그렇죠. 지금은 10억인데 7억이면 괜찮네 하고 사는데 또 7억들로 다 거래가 채워지면은 조금 더 또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그렇죠. 이제 매수자들이 점점 이제 7억 거래가 됐으면 호가를 또 매도자료를 올리거든요. 아, 그래요 또. 그러면
항상 그래요. 항상 좀 거래가 좀 된다 싶으면 네. 호가를 네. 또 올려요. 아, 뭐 7억 되던 거 한 7억 5천 올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또 매수자들이 쫓아가는 행위를 멈추죠. 어. 멈추면 이 그다음부터는 7억에 안 사요, 이제.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자꾸 독이 되는 행동들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7억이라도 팔리는데 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사실 집을 뭐 한 번 사서 그냥 네. 평생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계속 뭐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좀 자산을 늘리시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뭐 다주택자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언제 사서 네. 언제 파는 게 조금 네.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 자산을 좀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건지. 가장 좋은 건 바닥에 사서 고점에 네. 파는 거죠. 네, 네. 그러시고.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전세가 아, 전세가율 높은데 전세가 올라갈 올라가는 때. 올라가는 시점에 네. 사서. 그럴 때 이제 사서 네네. 규제 정책이 막 네. 쏟아질 네네. 때. 네. 네, 그때 이제. 팔 준비를 하고 예, 규제 정책에 의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탈락을 하고 무주택자가 내 옆에 정말 시장에 부정적이던 애가 집을 샀다. 그때 팔 때죠. 아, 집값 안 오른다. 집 사면 안 된다 하던 갑자기 내 옆다리 동료가 집을 근데 사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중요한 거는 네. 진짜 매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도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도를 아주 쉽게 생각하거든요. 매도는 제가 장담하는데 99% 후회합니다. 99%. 그럼 1%는 만족해요. 1%는 뭐죠? 꼭대기에서 파는. 아, 꼭대기에서. 완전히.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어깨와 내려가는 어깨. 네네. 어느 지점에 팔아야 되느냐. 반드시 올라가는 어깨. 올라가는 어깨. 부동산은 반드시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진짜 어려운 건데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상황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그 구간은 무조건 남겨놔야 돼요. 네. 왜? 이때부터 내가 판 어깨부터 이 머리 구간은 거래량이 없는 폭등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운이에요. 운. 네. 운에 내 인생을 다 맡길 것인가. 위험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공부를 한 사람, 사이클을 아는 사람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적당한 가격. 네. 오르는 어깨에 팔아서 내 걸 사준 사람도 즐거움은 느껴야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같은 사이클이지 않아요. 네. 서울 수도권은 같은 사이클인데 지방은 서울 수도권과 다른 사이클입니다. 아. 그래서 어긋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예요? 서울시장 팔고 아,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아. 예,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예, 젊었을 때는 내 집 마련에 너무 예, 주안점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투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아. 그래서 주거 안정권은 약간은 포기하고 자산을 더 많이 불려서 불린 다음에 주거 안정을 취하는 게 좋지 젊어서 주거 안정을 취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야. 진짜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못 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치. 문제는 뭐냐면 하락장을 그대로 맞아야 돼. 그러면 사실 오른 게 기분만 잠깐 좋았다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주거 안정권은 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예, 그다음에 주거 안정권을 포기한 대신에 임차로 주거 안정권을 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임차로 주거 안정권은 임대인을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을 잘 만나는 건 운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잘 안 올리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임대사업자 물건을 잡으면 되는 거죠. 아, 임대사업자. 예. 임대사업자 물건은 못 올리잖아요. 네. 올려봤자 찔끔찔끔 올리니까. 그건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죠. 그런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그냥 일반인이다. 그럴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노인분들. 노인분들은 왜 그러냐. 노인분들은 전세가 빚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근데 실제 빚이에요. 전세가. 그렇죠. 네. 예, 정확히 따져보면 예, 무이자 대출인 겁니다. 사금융 무이자 대출인 네,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아서 활용할 데가 없으면
노인분들은 아예 그냥 올릴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을 내가 뭐하러 돌려받아. 아.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안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성향이 강해요. 젊은 임대인은 피하세요. 젊은 임대인은 전세가 빚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죽으라고 올리려고 해요. 그렇죠. 또 주변 가격에 민감하게 다 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올리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임대인인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어, 그렇죠. 그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네. 적절한 대응이 어렵잖아요. 네네. 네,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네. 공인중개사한테 이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럼 공인중개사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네요. 아니면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좋을까요? 게 좋겠죠.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계약이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올라가고 떨어지는 아,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빨리 치는 게 중요한 나로 거죠. 나로 인해서 한 번 더 계약이 네. 이루어지는 게. 네. 그러면은 예, 상승장에서 가격 안 올리는 게 아. 예, 계약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렇겠네요. 빨리, 그리고 빨리 계약 예, 빨리 계약한 다음에 상황만 그냥 적당히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반화하면은 안 되긴 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높다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 네. 재개발은 사업이 곧 진행되잖아요. 네.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주를 할 가능성이 네. 있죠. 근데 네. 이 사람이 투자자예요. 네. 내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집에 전세로 이사 갈 확률보다 내 집으로 이사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어 주거 안정권이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재개발은 사업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아. 느리죠. 재개발은 될 듯 될 듯 하면서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자 제가 이제 그런 임대인하고 만났는데 임대인 계약을 할 때 임대인분이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딱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 네. 재개발 사업이 되면 나 이 집에 올 거니까 부탁을 하자.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어도 내가 들어올 거라고 미리 얘기하면 좀 나가줄 수 있다. 대신에 임대료 안 올릴게. 아, 그렇게. 좋다. 네네. 근데 아직도 사업이 안 됐어요. 아.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네. 네. 그러니까 주거 안정권은 나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게 그 집에 오래 그러네요. 네, 살 수 있는 그분 입장에서 이제 와서 또 올려달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네네. 아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팁을 가지면 오히려 주거 안정권 임대로 살면서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주거 안정권을 택하면서 네. 투자로 네,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좀 네. 어릴 때는 투자를 통해서 좀 불려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나이를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사람마다, 예, 사람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첫 번째 책에서 머릿말에 뭐라고 썼냐면 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자산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어요. 처음에는 야, 나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네. 10억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야, 10억 갖고는 조금 내가 생활이 야,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0억 있으면 네.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야, 다달에 한 200 정도만 쓰고 네, 이러면서 생활이 가능할 거야. 생활은 돼요. 근데 풍족한 생활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죠. 10억이 어느 정도 되면 네. 네,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야,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풍족한 삶을 노리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20억이나 30억이 있으면 좋겠어. 그럼 결국에 뭐예요? 재투자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네. 그런 다음에 또 30억이 될 것 같으면 50억이 좀 이제 네, 50억이 좋지 않을까. 그럼 또 100억을 노리게 되고 100억이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야 1000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재벌이 되면 좋겠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네.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게 뭐냐면 계속 문제는 재투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안정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계속 투자로 모든 걸 투자하고 나는 궁핍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욕심을 끝없이 내는 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표 추구하는 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뭘 둬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서 위에 가장 높은 내가 추구하는 거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추구가 되면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근데 돈이 이걸 누리는 데 있어서 적당한 이 정도 수준이면 나는 이걸 누릴 수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돈을 자산을 늘리는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노력을 과하게 하는 걸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돈을 버는 행위는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좋은 자산이 늘러가는 거는 아주 스무스하게 천천히 늘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지 네. 예, 어떤 기준을 누가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우선순위에 두는 거를 각자의 인생이라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다 우선이야. 모든 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끝없이 돈을 추구하는 거고. 네네. 근데 나는 아이, 저는 돈은 이 정도면 됐고 가족의 행복이 최고야. 가족들하고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거를 뭐 호텔 뷔페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뷔페 가서 먹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예, 이 정도 충분한 금액에서 이제 노력하는 행위를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죠. 예. 그래서 기준을 뭘로 세우느냐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새겨놓고 각인시켜놓고 이거에 따른 내 우선순위들을 하나씩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그걸 지켜나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네. 진짜.